이세연 씨는 과거 가수 주얼리의 백업댄서로 활동한 적이 있는데요. 진짜? 진짜? 주얼리? 몰랐어. 베이비 원 모어 타임? 아, 네. 어? 진짜요? 진짜? 이게 오라? 진짜 잠깐 짧았던 아, 그 시간이었었는데. 개인기 춤이 진짜 많네. 아니, 맞네. 야, 이따가 보자. 이따가 베이비 원 모어 봤는데, 타임만 그때 한번 무슨 우리가. 노래 할 때였어요? 아, 그게 이제 주얼리 S라고 이제 네, 거기서 같이 했었는데 그 백업. 회사에 잠깐 있었거든요. 아, 있어가지고. 그래, 일단 문제를 쭉 진짜? 네? 맞춥시다, 일단. 예. 할리우드에도 진세현 씨처럼 독특한 이력의 배우들이 많이 있습니다. 맷 데이먼은 브레이크 댄서, 휴 잭맨은 체육 교사, 그리고 배우 니콜 키드먼은 17살에 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. 무엇일까요? 17살에 뭐 하셨다고요, 아버님? 17살이면 호주에 니콜 있을 때 키드먼이 같은데? 호주 출신이잖아. 키가 엄청 크시지 않아? 맞아요. 니콜 키드먼이? 그래? 만나봤어? 아니, 그냥 이렇게 보면 안 보여? 키가 크게 그래, 보여, 그래서 이렇게. 그래? 톰 크루즈보다 더 커서 힐을 더 커. 잡잖아. 아, 그랬나? 응. 17세. 아, 모델 이런 거는, 아니, 흔하지. 왠지. 흔하지 않구나. 그래도 하나씩 해보자. 마델. 마더? 마더. 17세. 세냥 알바한 거 있어요? 혹시? 아니요, 저는 알바를 어렸을 때부터 활동을 하다 보니까. 네. 만약에 배우가 안 됐으면 뭐가 됐을 것 같아요? 제가 원래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게 됐어. 선생님이었었어요. 그냥 네, 왜요? 초등학교 선생님? 그냥 뭔가 어릴 때는 왠지 선생님이 되게 그렇지. 이뻐 보이고 되게 목소리랑 이런 게 조금 잘 어울릴 또것 밝아서 같은데. 잘할 것 같아. 선생님이었어도 진짜 잘하셨을 것 같은데. 겨울에는 하고 싶었던 일 없어? 뭐 축구 선수도 해보고 싶고. 축구도 싶구나. 잘해? 어이구. 남자들은 하긴 한 번씩 뭐 운동선수? 뭐 그런 것도 있고. 은현이가 테니스 선수가 꿈이었잖아. 아, 진짜? 나 중학교 때 테니스 선수에서 1년. 뭔가 생각났어요. 운동하니까 니콜 키드먼 분이 키가 크시잖아요. 농구 선수.